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빵빠레를 울려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빵빠레를 올려드리니까 기분 좋네요. 아이들은 제가 언제 빵빠레를 울리나 기다렸다가 빵빠레를 울려라! 그러면 아이 울려야지. 빵빠레를 울려라! 그럼 여러분 자동적으로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신이 나가지고 박유민 목사님이 오늘 빵빠레 몇 번을 까요? 아이들은 이걸 세는 거야. 예, 말씀을 듣고 있다가 빵 그러면 신이 나는 거지. 예, 하나님께서 지혜를 되게 주셔서 온라인 시대 아이들도 예배할 때 재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 유튜브 아이들도 재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재설교는 절대로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말 쓰지 않습니다. 저는 마켓 랭귀지, 시장 언어를 씁니다. 그 생선이 이렇게 하는 건 어떤 동태 눈깔이 싱싱 허그마니 이래. 동태 눈깔 싱싱은 누구나 다 알아. 예. 자, 그래서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빼앗긴 신랑 그리고 그 회복사역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신랑을 빼앗긴단 말인가? 사실은 우리가 이전에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라, 바리새인의 제자들,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그때 금식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신랑이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신랑을 빼앗기고 그 신랑을 누구에 빼앗아? 이방 교회에 빼앗긴 거예요. 이방 교회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셔버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약속은 뭐예요? 나중에 그 이방 교회가 예수님과 사랑하는 신랑을 빼앗긴 이스라엘이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어떻게 되죠? 다시 신랑을 찾는 회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사역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죠. 그 빼앗긴 신랑 때문에 그들이 그 신랑을 찾고 싶어 회복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수와 그분이 그대들의 신랑인데 그들이 빼앗겼잖느냐, 이방 교회. 너희가 시기나고 질투나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 신랑을 뺏긴 채로 살지 말고 다시 그 신랑을 맞이하라고 전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이스라엘 회복사역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더 선명하게 만들고 나 자신은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시계가 없죠. 창문이 없습니다. 왜 시계가 없을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하라, 그 말이야. 시계를 보면 안 됩니다. 왜 창문이 없을까요? 해가 지는지 그것 느끼지 말고 쇼핑하라, 그거예요. 2층에는 화장실이 없는 거 아시죠? 볼일이 급해서 백화점 화장실이라도 이용하려고 1층 갔더니 2층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을 일들 1층에 두지 않습니다. 이게 다 맡겼던 전략이죠. 그리고 이제 2층에 급하게 올라가서 일 보고 나니까 그냥 가던 길 가는 게 아니라 온 김에 쇼핑하는 겁니다. 전화협상 그래 안 그래? 그죠? 보통 머리가 좋은 게 아니에요. 백화점엔 거울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을 배치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희 잠깐이라도 자기 정체성을 그 발견하고 야 이게 근데 뭐 하는 짓이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앞에 서게 해야 되는, 정신없이 세상을 살아가죠.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의 실존이나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그 동행을 잊고 삽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말씀의 거울을 보게 되고 또 그 말씀의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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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빠레를 울려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타임라인 시계를 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영적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장차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원하신 바 그 비전을 선명하게 하고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는 살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계획표가 말씀을 들 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깨닫는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빵빠레를 울려라.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네.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천국 마차를 함께 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믿음 지켜 천국 가요. 박수로 하는 경광 빵빠레를 울려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비록 네,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버링, 예, 그 운행하심 속에서 우리는 마치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한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시간 예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그 심장을 향해 날아갈 때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생에 하나님께 뭘 원하는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 그 십자가 지셨고 하나님 나도 주님을 위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 생애를 드리겠습니다는 정절 가득한 신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셀 리더들에게 제가 강구를 했죠. 그래서 모든 셀 방에 알려서 이 영화를 보게 해라. 대영광의 나를 위하여 대영광의 나를 위하여 그 대영광의 날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휴거입니다. 그게 바로 랩처 하나님이 신부를 들어올리는 대영광의 날. 이 지구 역사의 모든 세대가 세대 중에 단 한 세대만이 누리는 살아서 신랑을 영접하는 신부의 세대 무화과나무 신부 세대 인류 역사의 최종 세대를 말합니다. 그 최종 세대가 어느 세대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세대라면 그 최종 세대가 우리 세대라면 그 대영광의 날을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 대영광의 날에 저는 백만 명을 이끌고 올라가기를 소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사명을 내게 맡기셨으니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화 대영광의 날을 이하여라는 그 영화의 주인공은 현준석 목사님 3만 명의 대형교회를 목회하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회고록을 집필하기 위해 기도원에 올라가다가 말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건져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걸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순교를 각오하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한 탈북자 사역자와 함께 가서 예, 지하교인들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붙잡혀서 순교한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그분은 교단의 총회장도 했었고 그런 대형 교회의 목사님이기도 했고 신학박사였기도 했고 또 존경받는 한국교회 지도자였는데 주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 너희 교인이 3만 명이지만 휴거될 수 있는 사람 나의 진정한 나의 신부는 5명에 불과하다. 충격을 받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때 맞는 양식을 전해주지 못하고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을 전하면서 교회에 성장시켰건만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내가 북한으로 간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가족들이 만류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죄하고 싶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나 같은 목사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이 마지막 때를 알리라는 그런 사명과 북한의 동포들을 이루어라는 그런 사명을 받고 그렇게 마지막 총살령을 북한에서 순교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희 코프스토 TV에도 올렸습니다. 이것은 무료로 유튜브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한인수 장로님이죠. 장로님이 주연한 영화입니다. 나오자마자 100만 명이 시청한 영화예요. 상당히 유튜브로 개봉했는데 저희도 올리자마자 몇천 건이 올라오고 한 시간 만에 천 명이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이 영화를 아직 못 시청하신 분들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시청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영화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들을 제가 정리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순교적 신앙, 주길철 목사님의 순교적 신앙은 우리 이 시대가 본받아야 할 신앙으로 믿습니다. 영문밖에 길이라는 이 찬양은 주기철 목사가 직접 작사한 곡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분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순교적 신앙을 본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순교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만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순교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순교를 고백한 자가 순교하지 나는 못해라고 하는 자들은 절대로 순교 못합니다. 언젠가 순교할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기철 목사의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제 대환란이 몰아올 텐데 이 순교적 신앙으로 산고의 고통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이 너를 미워하리라. 예, 그러니까 해산의 고통은 모든 민족이 너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복음주의적 신앙을 가진 오직 신랑만을 기다리는 신부의 믿음을 가진 신부들은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핍박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걸 피하려고 하면 대환란의 환란이 당신을 덮칠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휴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신실한 신부를 데려가고 당신이 버림받았다면 남겨뒀다면 당신들은 순교하셔야 합니다. 예, 주기철 목사의 이 순교 정신은 한국교회 DNA로 흐르고 있습니다. 영문밖에 길 첫쪽 안을 붉은 오늘 이 찬양은 그 순교의 DNA를 이어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저는 어렸을 때 눈물로 불렀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도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저 혼자 불렀습니다. 울면서 불렀습니다. 하나님 순교의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하나 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사명 절대로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가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라.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노라. 연약하고 두렵게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가 몸에는 붉은 옷 말 없이 걸어가신
발자국 걸어가신 참하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정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춘향전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이 있죠. 이 춘향전은 신랑을 향한 신부의 정절입니다. 그 과거에 시험 보러는 이도령과 정혼을 한 춘향이는 변사또에 수청을 들면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고, 더 이상 고문이나 핍박을 받을 필요 없지요. 그런데 그 춘향은 끝까지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변사또의 생일날 춘향이는 처형되게 돼 있었습니다. 망나니들이 술에 취한 채 칼날을 갈고 있었고, 그 막걸리를 칼에 뿌리며 무지막지한 공포를 조장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겁니다. 춘향아, 수총을 들지 않겠느냐?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그런데 그 춘향이는 정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때 아맹어사 출도요 하며 나타나는 그 병절들, 그리고 그들을 무릎 꿇리고, 그리고 나타난 아맹어사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이민족의 춘향전 같은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연상케 하는 그런 고전 소설이 우리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을까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변절했습니다. 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 바벨론 음료의 포도주가 달콤해서, 혹은 그들의 거대한 세력들의 그런 권세가 두려워서 다 변절을 부르는 때에, 전세계 각처에 숨어있는 춘향이들처럼 난 절대로 너희들의 초청을 거절할 것이고, 난 너희들의 주는 달콤한 포도주 취하지 않을 거야. 언젠간 신랑이 올 텐데 그리 아니할지라도 순교를 각오하고 정절을 시킬 거야.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가늠한 여인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가늠한 여자들아, 이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 말이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세상의 그 음란한 속에서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목사의 사명이 무언가? 양들을 청결한 처녀로 예비시키는 것이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그대들을 절대로 음란하게 만들지 않고 끝까지 청결한 처녀로, 가늠한 여자가 아닌,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정결한 처녀와 거룩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것이 목회자들의 책임이거든. 제가 이제 알았어. 저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드는 게 책임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부자로 만드는 비결을, 난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부가 되어 마지막 애언의 성취를 위한 최종의 이동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추구가 아니라, 그 말이야. 본질적인 추구는 뭐냐? 나는 그대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는 것이 나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당신이 음란한 여인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다면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나오디아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로 18절. 나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것. 오늘날 교회는 부자들이에요. 이 부자 교회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권고하다는 겁니다. 가련한다는, 가난하다는 겁니다. 눈멀었다는 겁니다. 벌거벗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다시 말하면 눈을 떠야 된다는 겁니다. 잠에서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그 김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늘이 벗겨진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알게 되었고 나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됐다. 자기가 벌거벗은 줄 모르고 남이 벌거벗다고 하는 손가락질은 부끄럽지 않느냐, 그 말이야. 한국교회는 구원사역만, 구속사역, 그러니까 구원만 받으면 끝난다. 구원만 받으면 돼. 예수 믿다고 아멘하세요. 당신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런데 회복사역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회복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구원사역과 동시에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짓기 전 그 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죄된 인간을 회복시켜서 죄 짓기 전에 그 아담과 하와의 상태로 회복시켜서 그 인간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회복입니다. 그것이 회복이에요. 여러분, 사단마귀의 빼앗긴 권세를 회복시키고 다시는 영혼이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일수는 뺏기지 않도록. 요한복음 10장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히 뺏기지 않고 그 놀라운 회복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저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아시죠? 오순절은 마가의 다락방이 연상되죠. 그리고 거기서 120문도가 성령을 받아 방안을 말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있더라. 바람이 불고 그 땅이 진동하더라 그랬죠.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구약에도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오순절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유월절 날 초롭했죠. 그리고 50일이 됐을 때, 네, 셋째 달 첫째 날이에요. 그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날 시내산에 도착해서 장막을 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그 율법이 무슨 언약이냐? 신부의 언약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혼인의 약을 맺힌다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율법을 받아 내가 너와 결혼하리라는 그 언약을 받은 날이고, 그들이 신랑을 뺏김으로 말미암아 신부들에게 오순절이 이방교회의 신부가 되어버리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오순절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신부로 내가 너를 내 소유로 삼겠다는 언약을 줬는데, 율법을 지킬 때.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신랑을 버리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에 뺏겼어요? 이방교회에 뺏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태동입니다. 순식간에 거기서 오순절에 임한 그 복음은 이방을 향해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월 첫째 날이에요. 그들이 시내강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강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시내산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언약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인 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오순절이에요.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혼인 서약을 맺은 날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을 지킵니다.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들은 성령이 오는 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받은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출애굽으로 또 50일이 지났을 때 제사장 나라로 세우면서 혼인 언약을 세우신 것인데 계명을 지키는 것이 조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택한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배척 처형함으로써 그 혼인의 복이 이방교회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0절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든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유대인들이 신랑을 뺏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을 뺏겨버리는구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예표로 만든 게 뭐냐면 이삭의 아내를 자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보내죠? 늙은종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냅니다.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서 이방에서 신부를 취하는, 이삭은 예수아의 모형이었거든요. 이방에서 신부를 취하는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영어학교 개척 초기 때 결혼 중매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결혼 중매 회사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제가 결혼 중매 회사,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쓸쓸해 보여가지고 내가 결혼 중매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무료로 결혼 중매를 좀 해야겠다. 아니 돈 받는 거 말고 무료로. 그래가지고 커플이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을 이제 한국에서 처녀 구하기 힘들더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중국으로 연변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연변에 가서 하루 종일 다방에서 30명의 처녀를 만났습니다. 나는 내가 결혼한 것도 아닌데 30명을 만났. 거기 다방에 가면 지금도 연변에 가보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연변에 지금 가보면 1970년대 타임머신 타고 온 것 같아요.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요. 그리고 다방에 가면 한국 음악이 들리는데 그 70년대요. 예, 그 인테리어도 70년대야. 보면 딱 그 시간에. 예, 거기에 이제 호박씨가 아니고 해바라기 씨가 나옵니다. 열심히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면서 이게 딱 앞니로 딱 물면 깨져요. 그럼 딱 먹고 버리고 겁쟁 이렇게 하는데 중국 사람들 보면 앞니빨이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이렇게 파지는 거예요. 하도 해바라기 씨를 까먹어가지고 이빨이 달아가고 그래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하루 종일 그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면서 예, 드디어 찾았습니다. 신부감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즉시로 이제 장모님 될 분을 만나고 가서 이제 갔더니 닭들이 막 마당에 한 30-40마리가 막 이렇게 그 토종닭들이죠. 다니더라고. 아니 언제 한 마리 잡아가지고 또 우리를 대접해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백화점에 가서 장미 반지 사가지고 약혼식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혼식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1년 뒤에 수속을 밟아서 한국으로 데려왔죠. 근데 오래 못 살고 깨졌습니다. 그래서 회사 문 닫았습니다. 한 커플을 제가 성사시키고 회사가 딱 한 커플 성사시키고 문 닫아버렸어요. 아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힘들더라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소개는 내가 합니다. 그냥 너고 살면 좋겠다 이 얘기는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항상 아가씨들이나 청각들도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나이 들어서 혼자 된 사람들도 가능하면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만남에 축복 받으셔가지고 뭐 첫 번째는 이런저런 이유로 또 사별하거나 또 이혼할 수 있죠. 그런데 또 좋은 만남 가져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나는 그런 목소예요. 하나 더 한 번 더 만들까? 엘리에셀. 근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종을 늙은 종인데 가나안으로 보내 가나안에서 딸을 취하지 않고 거기서 취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메소포타미 이방으로 보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이 그 신랑을 뺏기고 이방에서 취할 거라고 하는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내 추정이냐? 아닙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의 추정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32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신부가 되려면 이런 것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녀 관계를 얘기하면서 신랑과 신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빼앗긴 신랑을 이방 교회가,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잖아요. 이방 교회가 예, 이제 신랑을 갖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실패하자 노여워하고 시기나게 해서 결국 택한 백성과도 혼인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14절 이 추적해 가는 겁니다. 왜 이방 신부에게 신랑을 뺏겼는지.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완전히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신랑을 뺏겨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시기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그들이 신랑을 뺏김으로 이방인들이 풍성해져 버린 거예요. 이방인은 우리가 예수와를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이제 그들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이죠. 만일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지금 이 수신자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고나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유대인인데 이방인의 사도다. 근데 나는 이걸 자랑스럽게 여긴다.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것은 왜냐하면 내 권력, 유대인들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해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권하게 한다.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방인들 교회가 이스라엘을 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얼마라는 뭐냐면 14만 4천을 말하는 거죠. 이 14만 4천이 휴거 전에 네, 바로 하나님이 택한 또 다른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어떻게 되냐? 시기나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신랑을 저들이 저렇게 사랑하고 저들이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도 그 신랑을 찾아야겠다면 시기나게 해서 그들이 찾게 된다. 얼마가. 또 하나의 모형이 있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혼인하고 7년을 기다려 라헬을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눈동자라고 그랬죠.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랬죠. 나중된 이방인이 먼저 돼버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것처럼 먼저 사랑했던 라헬을 취하지 못했잖아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안에 이 모든 마지막 때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애언적 구속적인 역사로 보시면 그냥 라헬과 레아 이것은 하나의 어떤 남녀간의 열애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애언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이스라엘을 그들이 신랑을 버렸잖아요. 에? 그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 뺏긴 겁니다. 이방인들이 신랑을 예수님을 삼아가지고 뜨겁게 예수화를 믿는 거예요. 그걸 시기나게 해서 이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창세기 29장 16절로 20절 라반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에삼촌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에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곳곳에 마지막
예, 나해를 취했던 것처럼 나중에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취해서 신부로 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은 이걸 중매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매함이라. 충매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충매. 교회와 예수님과 관계를 신랑과 신부 사이로 충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충매 하나는 끝내주는데, 예, 네, 충매 회사까지 만들어. 물론 한꺼풀 했지만, 물론 실패했지만, 그래도 내가 충매를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그 충매 안 해.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그리고 성도들을 중매하는 거예요. 신부가 되도록. 음란한 신부를 내가 주님께 중매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야단을 맞아요.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야 돼.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은 끝까지 이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과 사명이죠. 무슨 사명입니까? 너무나 놀랍게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신랑을 이방인이 뺏겨버린 신랑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는 사역. 이 사역이 이제 우리 올드 브릿지 미션에서 하는 사역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 아마 그 소개를 했습니다. 수요일인지 화요일인지 한번 소개를 했는데 아마 주일날 못 본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주일날 우리 1월 달에 세운 새 교회,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새 교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 2월 달에 신학교에서 100명 넘는 목회자들이 졸업을 합니다. 그 졸업생들이 개척을 할 때 저희가 자금을 대고 기도를 도우면서 이제 이 회복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지난해 우리가 6교회를 섬겼고요. 세우는데 이제 1월 달에 세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세워지는 교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워포인트 좀 주실래요? 이제 그 세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파워포인트로 소개합니다.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키리앗 하임이라는 장소에 리빙 이스라엘 교회, 그러니까 이 리빙 이스라엘이라는 신학교에서 개척을 하는 세 개의 교책이 됩니다. 이름이 스테빌라나 사도프스카야라는 교회에서 교회를 하나 새로 개척을 합니다. 6명이 시작하고요. 예배는 주일날 19시에 드립니다. 여성회복센터, 마약을 하거나 술 중독이 있거나 이렇게 이제 너무나 이분들이 그 가난하고 힘이 드니까 이분들이 막 술 중독 이런 데 많이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센터, 그러니까 여성들만 으로 해서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분이 담임 목사가 됩니다. 이분은 이제 사모님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요. 사모님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모님 이름은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그걸 책임지고 있고요. 이렇게 여성 센터에서 사역하는 모습입니다. 리빙 이스라엘 단체에서 상처 있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처가 있죠. 많은 그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센터에 이렇게 같이 합숙을 하면서 세울 필요성을 느꼈고요. 미하엘 목사님의 스베틀라나 사모님, 예, 이분은 이제 앱으로 알려지는 걸 꺼려하고요.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기를 했는데 영적인 관리는 미하엘 목사님이 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많이 모이지니까 교회 하나를 새로 개척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렉산드로 목사님, 이것은 아까 그 지역이 아니고요. 키리앗 모츠킨이라는 지역이고요. 7명이 개척을 합니다. 예, 예배하는 시간은 주일날 저녁 7시에 예배 드리고 있고요. 여기는 남성 회복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예, 이렇게 남성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분들도 이제 알코올이나 마약. 근데 이제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또 막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또 새로운 개척을 하는 겁니다. 이 그 회복센터를 통해서 많은 이 유태인들이 예수화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개월간 지낼 공간을 내주고 함께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는 조건으로 무상 케어를 합니다. 모든 걸 먹여주고 재워주면서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3분의 1 정도는 끝까지 안주를 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사역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디미트리 목사님 리빙 이스라엘 키리앗 하임 지역입니다. 여기도 7명이 개척합니다. 보통 7명 정도가 개척을 시작합니다. 키리앗 하임 도시에 새롭게 알리아를 하는 사람 이 젊은 부부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젊은 부부,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남성이나 여성 케어 사역이었잖아요. 이 따라스 브로노프 목사님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갑자기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부흥이 되면 분리 개척을 합니다. 모이는 장소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또 지역을 따로 해야 많이 그 또 유대인들을 새로 구원할 수 있으니까 1년 전에 이렇게 개척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제 1년 후에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모여서 15명으로 부흥돼서 또 한 기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모든 이제 비용을 댑니다. 비용을 대고 이렇게 해서 이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세계 교회 개척 사역이고 어떻게 목사님은 그러면 이 목사님들 인프라를 이렇게 구성해서 100개 정도를 세울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제가 신학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신학교 7교회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들을 저희가 파송하는 겁니다. 예, 이 신학교에는 아주 훌륭한 최고의 어떤 그 학자이자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신학생들이 저희가 후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서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단체하고 저희가 이제 결연을 맺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학교 한 개당 뭐 6천만 원 때로는 1억 이상씩을 후원해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길러내는 겁니다. 신학교도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 내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제 파송을 하는 겁니다.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미하엘 사도포스키 목사님인데 리빙 이스라엘 아까 제가 보여준 이 세 교회는 이 리빙 이스라엘이라는 신학교에서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개에서 계속 이제 몇 명씩 선택한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닌 게 목회자들이 가서 이 그 전통 유대인과 막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또 싸우고 막 그 막 교회에다 불을 지르고 막 이러기 때문에 테러도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 간 경우도 있고 또 간 목회자들이 너무나 심한 공격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철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철수한 사람은 그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준비된 사역자를 보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교장 선생님들이 추천을 합니다. 이분은 준비됐습니다. 이분은 어떤 어려움 난관도 이겨내고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목회자입니다. 하면 저희가 재정을 대고 또 기도해 주면서 가는 거죠. 지역에는 하이파이에 있습니다. 신학교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가 신학교 교정이고요. 신학교 하이파이에 있는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여기 신학교 수업하는 모습 학생들이 그리고 교장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단체로 찍은 사진입니다. 중보기도 제목은 리빙 이스라엘 단체의 심장부 역할을 한 하이파이 센터 그러니까 하이파이 그 센터 저희가 지금 작년에 세운 교회에도 이 하이파 지역을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이 하이파이가 굉장히 그 영적으로 그 많은 유대인들이 깨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이파이 센터가 2021년 5월 달까지 자리를 비워줘야 합니다. 현재 그곳에 성경학 회복센터 교회에 60명 이상 갈 데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 보여주고 인도하도록 그러니까 5월 달 이후에는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활동이 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영적 돌파구를 도시가 복음화되도록
예, 영통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는 공격이 너무 심합니다. 예배를 계속 방해하고, 예, 지속적으로 교회 없는 곳에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네,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이 교회 개척 사역을 하는 거죠. 예, 많은 목사님들이 일을 하며 사역적으로 방해를 받습니다. 그들을 후원할 길이 열도록 목회자들은 다 일을 합니다. 저녁에 노동 일을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쓰리잡을 합니다. 쓰리부자를 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후원을 잘 해줘야 사역에 전임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예배당을 빌려 수리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으지 못하고 임대를 낼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는 니손네치온이라고 니손네치온은 이사야의 이 이름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니손네치온을 시작한다. 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시청에 그 이사야 말씀을 제가 지난 작년에 니손네치온 도시를 갔어요. 새벽 3시에 새벽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기를 갔거든요. 여기에 니손네치온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이분을 제가 만났죠. 근데 이 니손네치온 이 지역에 그 지역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 예언대로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복음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 니손네치온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시청에 이사야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건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이제 건물이고요. 네, 니손네치온 신학교 수호하는 장면. 네, 여기도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예, 유태인들이 지금 수업하고 공부하고 하는 장면들이. 예, 여기 이 단체가 또 제자를 기르고 있고 다 지금 이 임대료가 부담인 겁니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분들의 힘으로는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신학교입니다. 세 번째 신학교는 에루살렘에 있습니다. 예, 에루살렘의 신학교인데 교장선생입니다. 빌린스키 목사님. 예, 이분이 교장선생님이고요. 베이트 예슈아 성경학교입니다. 바이블스쿨이죠. 신학교라고 하는데 에루살렘에 있고 에루살렘 건물입니다. 예, 수업하는 장면. 네, 여기도 지금 예, 수업하는 장면입니다. 예,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죠. 자, 여기도 그 예루살렘 비롯하여 남쪽인 지방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다. 이 남쪽 지역이 중요합니다. 이 남쪽 지역이 저항이 너무 심합니다. 위험하고. 그런데 여기도 바로 여기로 보낼 제자들을 성경학교에서 기르고 있어요. 목사님들을. 예, 코로나 때문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그 소외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미 세워진 교회들도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세워진 교회도 저는 뭐 개척 사역만 아니라 이미 세워진 교회 후원도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세워진 교회에도 이게 이미 더 힘을 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죠? 네, 제도 제목. 네 번째 신학교요. 네 번째 신학교는 테라비브에 있습니다. 리빙 이스라엘 신학교인데요. 성경학교인데요. 자, 네, 교장 선생님입니다. 네, 글랩 삼브르스키 네, 목사님. 러시아에서 오신 알리아하신 선교사님이죠. 신학교 건물. 그리고 네, 수업하는 모습. 네. 여기 테라비브에 있는 테라비브는 아시죠? 요파항이 있죠. 요파항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요파로 떠났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 항구가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가면 제가 이제 김석 전사님을 중심으로 이제 예능 팀이 전도 팀이 이제 구성될 텐데, 예, 그러면 이제 요파항 이런 근처 테라비브의 그 해변에서 복음 이렇게 전도할 청소 행사,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그 성 통곡의 벽 이쪽에 오면 또 전도할 장소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예정해 놓은 장소들이 있는데, 예, 그래서 전도할 겁니다. 네, 신학교 학생들입니다. 네, 보시고 여러분 우리와 함께 지금 일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예, 우리가 지원해서 파송할 분들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부 지역과 예루살렘에 많은 교회들이 세울 수 있도록 영적 돌파구. 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가 남부 지역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 70개 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마다 교회 하나라도 있잖아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 지금 이 신학교 7개는 남부 지역을 전략적으로 교회가 없는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네, 청소년 센터 지도자, 그다음에 이 다음 세대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까지 이렇게 기도 제목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스켈로이라는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예, 신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예, 스로마트니코프 목사님, 아스켈론. 네, 이 명칭이 예, 의의를 사랑하는 자들의 성경학교. 예, 이렇게 건물 이름,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네, 유대인들이 신학교를 가서 예수와를 전하겠다. 밤에는 일하고 낮에는 공부하고. 참 이게 놀랍지 않아요? 다시 신부를 찾은 거죠. 네, 여기 지금 졸업하는 장면이죠. 졸업식 장면입니다. 공부하는 장면이고요. 네, 여기도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중보기도, 가정교회 영적으로 수자적으로 성장하도록, 예, 군대 가는 자녀들 보호하도록, 사고 당한 소녀 암 치료를 일하도록. 만약에 이제 우리가 세운 교회 목사님이 아프면 병원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럼 뭐 교회만 세워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미니멈으로 얘기했었죠. 자, 여기는 이제 스페인계, 그러니까 다섯 개는 러시아계, 러시아 쪽에서 알리아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페인 쪽에서, 유럽 쪽에서 오신 분들이 있죠. 스페인계 성경신학교예요. 여기도 아스켈론에 있어요. 예, 여기는 이제 스페인에서 오신 예, 다니엘 보린스테인 목사님이 교장으로 있고요. 세이나, 하나님이 임재 성경학교입니다. 아스켈론에 있고 건물이 이렇습니다. 예, 좀 작은데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계. 예. 이렇게 공부하는 장면입니다. 예, 중보기도. 예, 목사님 아들이 코로나에 지금 걸렸고 치료받는 중에 있다고 합니다.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럽니다. 예,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10명만 제한으로 돼서 밖에서 예배하면 100명이고 안에서 예배하면 10명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겨울인데도 그렇게 춥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밖에서 100명씩 다 여기 우리가 세운 교회들, 그리고 이제 우리 서진 예, 성교에서 이미 세운 교회들은 전부 다 예배합니다. 밖에서 모두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예,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재정적 문제, 모두가 다 재정적 문제죠. 어디나 다. 그래서 저희가 코퍼스 TV 예, 월드 브릿지 미션 서울 김포영광 교회가 이제 이 재정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예, 일곱 번째 신학교, 에티오피아계 신학 성경 신학교입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성 아프리카에서 많은 알리아를 하고 있죠. 예, 여기는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입니다. 예, 자카리아 목사님. 이분들이 지금 하이파에 예, 있고요. 하나님의 뜻 성경학교라고, 가스윌 이렇게 바이블 스쿨이라고 이렇게 예배하는. 예, 이 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에서 유일하게 에티오피아에서 오잖아요. 이 유태인들이. 솔로몬과 시바 여왕의 후예들입니다.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 그때 그 열애를 했고 이제 떠날 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임신한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아들을 키우다가 너희 아버지를 찾아가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아들이 왕자가 다시 그 이스라엘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죠. 한참 있다가 솔로몬이 아들을 이제 다시 보내요. 네 나라에 네가 왕이 되라. 그러면서 법궤를 만들어서 보냅니다. 예, 이미테이션 법궤를 만듭니다. 근데 지금 에티오피아에 그 법궤가 있는데 솔로몬이 똑같이 만들어 보내는데, 근데 이제 그게 진품이라고 예, 우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아들이 그때 잔치할 때 몰래 바꿨다. 그래가지고 진품을 가져가 버렸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 부분은 뭐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거기도 갔다 왔잖아요. 제가 예, 그 에티오피아에 법궤가 있는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들의 후예들입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알리아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이제 저희가 저는 이제 아프리카 사역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분들한테 애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이번에 비행기가 세 대가 한 대가 왔고 비행기가 올 때마다 거기에 베타나와 총리 같은 모든 국가 수반들이 모여서 알리아 축하 행사를 합니다. 비행기가 도착하면 예, 그들을 환영하는 행사를 하는데 또 이번에 또 그 2021년에도 비행기 두 대가 또 추가로 에티오피아에서 옵니다. 예, 그때 여기서 온 분들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도착한 분들을 방을 제공하고 집을 제공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면서 전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 자, 기도 제목하고 이거는 마치겠고요. 자, 기도 제목이죠. 지난 2개월 동안 자카리아 목사님 교회가 에티오피아 공동체로부터 많은 박해를 당했고 교회 활동을 중단하기에 그들은 여러 것을 하려고 했지만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하면서 나가면서 이 상황에서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 원수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유대인 에티오피아 공동체가 엄청나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개척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그 사이 가능하도록 예,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주지만 하나님의 공급이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그 저희가 이제 우리가 올드 브릿지 미션에서 새 교회를 1월 달에 이제 전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2월 달부터는 이분들이 졸업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졸업하면 이분들이 추천한 분들을 저희가 강력하게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사실은 이제 한구자에 1,500만 원을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가정교회 한구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1,500만 원 정도보다 훨씬 더 들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는 아프리카에도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교회를 계속 세워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계속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후원이 이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가로 또 계속 후원하면 되는 거니까 돈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예, 왜냐면 저희가 영화도 만들 거고 다큐영화를 만들면 아까 그 대영광을 이하여라는 영화가 10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달 만에 100만 명이 본단 말이에요. 제가 만든 영화도 몇 달 만에 100만 명이 볼 거라고 저는 봐요. 이 과정, 이스라엘의 교회가 세워진 과정, 이분들의 교장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했던 사람들이 회복돼서 예수화를 믿고 하는 눈물로 하는 간증들을 다 인터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화과나무 이파리가 무성해지는 이런 그리고 빼앗긴 신랑을 다시 찾는 회복사역을 다큐로 만들 거라고요. 제가 100만 명을 넘게 볼 수 있는 유튜브 영화를 만들 겁니다. 저는 영화 개봉은 안 합니다. 극장 개봉은. 그냥 무료로 유튜브 개봉을 할 겁니다. 아마 순식간에 100만 명 이상이 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100만 명이 만 원씩만 후원해도 이 세워진 교회들을 엄청나게 후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시기 나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어떻게 저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과 또 이런 그 재정을 지원해 주는가. 이게 막 얼마나 시기나고 질투하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얼마를 고난하겠다고 내 권력들을 고난한다고 사도를 로마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년에 이거를 빨리 다녀오도록 재작년이죠. 2019년에 다녀오도록 재촉하셨고 제가 그 모든 것을 보게 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역에 아주 이미 준비된 서진 성교회를 이윤산 목사님인데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예. 그리고 목사님 우리 코프스 목사님 보니까 너무 귀합니다. 예.
이제 저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합시다. 그래서 저는 너무 귀한 분인 거예요. 제가 이 사역을 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아요.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얼마나 가는 지금은 나 갈 수도 없잖아요. 갈 수 없는데 급하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이분들이 이미 인프라를 만들어 주셨어요. 신학교 7개를 이미 만들었고, 예. 그리고 제자들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윤사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저에게 붙여주셔서 이제 그 아들 목사님과 또 그 고레스라는 선교사님, 러시아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러시아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너무 잘해요. 부인이 한국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 고레스 선교사님 지금 제 방송 듣고 계실 텐데 이분이 이제 갈 때 같이 갑니다. 이서훈 목사님이라고 그 윤상 목사님 아들도 같이 가고 또 우리 영상팀도 같이 가서 이제 영화를 만들 때 도움을 줄 것이고 또 우리가 이분들 목회자를 다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후원도 하고 또 영상을 찍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가면 그 사역이 펼쳐질 거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빼앗긴 신랑, 이방인 교회에 빼앗겼지만 그러나 다시 이들이 신랑을 찾는 이 회복사역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마치 라헬을 얻는 기쁨 있잖아요. 에? 그 라헬을 얻지 못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교회 신부를 취했잖아요. 레아를 취해서 이제는 충만한 수가 차버렸잖아요. 이제는 레아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리시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처럼 라헬을 내가 라헬이라고 했어요? 아니죠. 네, 라헬이라고. 네, 이 라헬을 야곱이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했는데 예. 그런데 식이 나게 하기 위해서 내 아래 취한 것처럼 이방교회 신부를 찾았어요. 그것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요 우리를, 우리 주님이. 그렇지만 우리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짓밟혀버린 그 이스라엘을 바라면서 우리 마음이,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풍성해지면 얼마나 그들이 짓밟히고 그들이 그들이 그렇게 됐을 때 이방에 풍성했는데 그들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나? 그들이 충만해지면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 네. 하시는 고통이 없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세계로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다시는 내가 너희를 빼앗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와 휴고 신부들은 최고의 레벨 대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은 백보자 심판도 면제받습니다. 그들은 심판대에 함께 앉아 심판합니다. 엄청난 권세를 받습니다. 이 신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선택한 또 하나의 민족이 있어요. A nation. 내가 한 나라를 부를 것이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로 달려와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계획했으니 반드시 이루리라. 저는 알아요. 박인민 목사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할 수 있다는 걸. 근데 저는 안희정 집사가 촛대를 나한테 선물로 둘 때, 그 촛대, 메노라를 나한테 선물로 둘 때, 그 자그마한 촛대인데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촛대를 주셨군요. 이스라엘을 회복하라는 촛대를 내게 주셨군요. 나 이거 뺏기지 않을 겁니다. 내가 그랬어요.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걸 이 촛대를 붙들고 일하다가 천국에 갔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 촛대를 받으라고 하니 거절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붙들고 있던 촛대가 나한테 왔다고 저는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스라엘로 달려갔고 눈물로 기도했고 그리고 1년 동안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에 드디어 백교를 세울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 이 예수님이 그 야곱의 마음으로 라헬을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2000년을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878년 동안 짓밟혔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제는 그들이 신부를 찾고 있잖아요. 신랑을. 예. 이거를 우리 주님이 소유처럼 여긴 거예요. 예? 그 눈물로. 나는 반드시 이스라엘을 다시 신부로 취할 거다.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7년을 더 일해야 돼요. 나반을 섬겨야 되는데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술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천년을 하루 갔다고 그랬잖아요. 네?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네? 이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그 마음을 뜨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이 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십시오. 중보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고레스 목사님이 나한테 그래. 선교사님이 나는 목사님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님과 함께 이스라엘 위해 기도한다니 절대로 이스라엘은 돈으로 가족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했지 않습니까? 돈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기도로 세웁니다. 근데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코프스 용사들이 얼마나 많이 이 용사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목사님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을 세우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신부를 이스라엘의 신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취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준비해 놓았다는 거예요. 내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간증을 하나 할까요? 어젯밤에 공중파 시사 프로그램에서 우리 교회를 다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1초간. 그래서 제가 하는 이 사역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그것이 촬영분들이 직접 왔습니다. 와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예고편에 있는데 본방송에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이건 여러분도 몰라요. 우리 예배 위원장만 봤거든요. 예배 위원장 임성선 이사님이 조마조마하게 보면서. 네. 어떻게 편집 의도가 있잖아요. 완전히 편집 의도가. 네. 근데 하나님 내가 그랬어. 하나님 내가 100만 명을 깨우려면 하나님 제가 공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는 내가 공격받은 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순교도 할 각오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100만 명을 깨운 데 지장이 된다면 막아주셔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 예고편에 저희 입구 모습이 나오는데 편집에 재해버렸어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백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샤워를 하면서 하나님 어찌 그토록 저를 사랑하십니까? 어찌 그토록 저를 저는 사실은 교회를 내가 짓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서울영광교회도 이 지금 김포영광교회도 제가 짓지 않았어요. 다 목사들이 피땀 흘려 지어놓은 교회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박 목사야, 난 너를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래서 지어준 교회들을 주는 거예요. 작년에 교회 화재 있을 때 기름통 세 개 붙었으면 이 건물 끝났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제가 사고 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그때 이렇게 언덕을 넘어서 내려갈 집이었습니다. 얼마나 갚았는지 모릅니다. 내려갔으면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멈추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근데 그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 난 너를 막내 아들처럼 여길 거야.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요셉을 보살피듯 하나님이 저를 보살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마지막 엔타임을 전하는 것은 제가 각오를 하고 결단하고 덤벼입니다. 누구도 휴거를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휴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조롱이 어전다거든. 조롱이 어전답니다.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경을 들이대다 봅니까? 예. 왜 마지막 때? 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성경대로 얘기해도 음모론이라는 거야. 음모론. 성경이 밝게 말하고 있는데 666의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할 것이다. 그들의 잣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집 방향으로 해서 마지막 때를 못 보도록 쓸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저를 엮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왜 막았을까요? 이스라엘에 이 사역을 해야 되거든. 박 목사가. 이건 완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사람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저를 아끼셨구나. 네. 나는 그런 그 목사님처럼 제가 뭐 그렇게 예 뭐 생긴 거는 그 별명 코뿔소지만 생긴 건 꽃사슴이잖아. 거칠게 다루진 않으시는 것 같아 저를. 주님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폐색이 짙은 상황이라도 코뿔소 크리스천 코뿔소 용사들이 개입하면 그 전투는 일거의 역전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전쟁입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이사역입니다. 이분들을 지원해서 가정교회를 세운다. 이거 어마어마한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슨 여기 그 뭐 어디입니까 이거? 에? 광화문에서 뭐 태극기 들고 뭐 이건 반정부는 마귀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귀가 두려운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사역입니다. 제가 하는 이사역이에요. 이 사역을 못하게끔 하려고 공격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랬거든. 하나님 미카엘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아주십시오. 저들이 입을 막아주시고 펜을 만들어주십시오. 만약에 저들이 시도하면 폰을 비틀어주시고 입을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셔서 제가 선포한 대로 왜? 100만 명을 깨워야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한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다른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공격하겠죠. 저 박인민 목사를 막아야 한다. 저 박인민 목사를 죽여야 한다. 저 사람을 죽여라. 그러나 저를 못 죽입니다. 왜?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봅니다. 반드시 이 사역을 성공시킬 겁니다. 그리고 주님 발 앞에 쓰러질 겁니다. 달려가 달려갈지라도 세상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 부를 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빵빠레를 울려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이스라엘 여러분 이 해복 이사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겁니다. 그 반드시 이뤘다는 그 뜻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이 고프스 목사가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죽는 듯 내 명예가 지켜진 듯 그것이 무슨 저는 그래서 제 꿈이 순교의 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제는 저는 순교보다도 살아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대영광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기도로 보호해 주십시오. 마귀가 얼마나 이를 갈겠습니까? 저놈만 없으면, 저놈만 죽여버리면, 저놈만 어떻게든 어떤 명예를 실수해서라도 무너뜨려버리면 그러면 이거에 중단될 것. 어림없는 일이죠. 어림없습니다. 박영민 목사가 죽으면 박샤로니가 나옵니다. 니틀 코플소가 샤로니가 마이크 앞에서 방송할 거예요. 우리 아빠가 못다 이룬 일 내가 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샤로니가 방송할 거라고. 샤로니 여기 있냐? 그래. 빵파레를 울려라. 10분 동안 이 일을 위하여 신랑을 빼앗긴 이스라엘. 그러나 그들의 그 회복 사역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드브릿지 미션과 서진 선교회와 함께하는 이 이스라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게 하신 올해 2021년 정말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고 제가 하늘께 날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모든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필요할 때 재정이 이동되게 해주시고 필요할 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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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고 많은 것은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단 한 번 죽고 많은 것은 주님 위에 나는 죽으리 얼마나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가 주님이여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이여 내가 사는 것이 남이야 어찌 살던 주님 위에 나는 살다가 남이야 어찌 죽든 간에 주님 위에 나는 죽으리 얼마나 소원인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소망인가 주님 위에 내가 사는 것이 주님 위에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길 결코 없어. 주님이에 나는 살다가 덧선이 죽는 일 결코 없어. 주님이에 나는 죽으리. 아, 얼마나 큰 낙인가. 주님이에 내가 사는 것이. 주님이 내가 죽는 것이